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예고편만 봤을 땐 뭔가 오글거리는 반항하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니까 킹덤처럼 재미있지 않을까? 1화만 보고 재미없으면 안 보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가 시즌 1의 10화까지 그대로 달렸어요. 시즌 1을 끝까지 본 현재도 역시나 예고편만 본다면 절대 흥미가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4화 정도까지만 보다 보면 인트로 음악만 나와도 움찔움찔하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틀린 답에 목숨을 건 10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지수는 부모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아이고 규리는 부모의 과도한 관심으로 숨이 막히는 아이죠. 지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 평범하게 취직을 하기 위해, 규리는 숨막히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지릅니다. 물론 경호업이라는 허울 좋은 표현으로 애둘러서요. 그렇기에 그들은 그 행위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밑도 끝도 없는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죠. 청소년 성범죄와 폭력을 다루고 있으나 소재가 주는 선입견을 일부러 깨기라도 하는 듯 선정적인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장면도 후반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민감한 주제의 작품이 나와서 조금 시기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불편한 주제의 작품이고 보고 싶지 않은 밑바닥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굳이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자극적인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싶었는데 인간 수업은 10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10대들은 볼 수 없는 19금을 앞세웠습니다. 아이들의 세계에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른들을 겨냥해 믿고 싶지 않은 10대들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겁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그 아이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서사가 나오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드라마 자체가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주인공은 미성년자까지 팔아서 돈을 챙기는 범죄자인데 실질적으로 드라마 중반부 정도까진 두 주인공 지수와 규리의 범죄 행위가 들키지 않길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후반부로 갈수록 이들의 선택은 자신들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덮기 위함이고 어디까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라도 하듯 최악의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과 가르침 아래 인격이 형성되어 갑니다. 가정이 아닌 학교 등의 사회로 나아갔을 때 받은 상처와 의문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상처를 치료하고 의문들은 해소가 되어야 해요. 그런 울타리가 없으면 아이들은 쉽게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어둠에 발을 들여놓으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둠에서 길을 잃더라도 빛이 있다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아이들의 빛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꼰꼰거리는 게 직업이라고 말했던 지수의 담임선생님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또는 부모가 있어도 진실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빛이 되어줄 것인가? 왜 지수와 규리는 어른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 안고 버티다 폭발해버리는 걸까요? 인간 수업은 매 화가 끝날 때마다 청소년 상담 전화를 고지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하였어도 그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순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저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해서 범죄의 길을 택하는 건 아니니까요.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해서 그들의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가 범죄에 노출되는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해줄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